여기 오니까 뭐 날라오는 메일이 너무 상같이 쌓여. 일주일만 돼도 뭐 그냥 답답하잖아요. 영어를 모르니까. 전화를 했어요. 여기다가.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 받으시면서 그냥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라. 양쪽에 보냈더니 그 이후에 다시는 안 날라와요. 그러니까 나는 민족학교가 제일 신뢰가 가는 거예요. 젊은 애가 활동해야 되는 나이에 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.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요. 5년도에 왔어요. 끼리끼리 그냥 코리안 타운 안에서만 뭐 다른 집 집밖에 놀듯이 사는 거지 뭐. 선거가 이제 우리 지역에 저기 누구가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는지, 내가 몇 지구에 속하는지,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몇 지구에, 난 그것도 몰라요 지금. 어느 회원가에 가셨어요? 예, 내가 죽을 때까지는 답답하면 뛰어와야 되잖아. 예?